이번엔 밴디지걸이 아닌 귀여운 너겟을 위해 태아 박사를 쫓기 시작한 우리의 미트보이. 지난 여정과 마찬가지로 닥터 피터스는 함정 설치를 위해 숲 곳곳을 파헤쳐 놓았고, 그것도 모자라 어디서 구했는지 파리와 버섯무리까지 동원해 고깃덩이를 막으려 들었습니다. 하지만 미트보이도 전과 달라진 점이 있었는데요. 피해 다니기 급급했던 귀여운 미트보이 군이 이제 근육질의 왕주먹을 휘두르며 진정한 피맛을 보여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아무리 주먹이 크다 한들 시퍼런 탯날 앞에선 무용지물이었지만요. 수백, 수천 번을 찢기고 터지더라도 쉽게 포기할 미트보이는 아니었습니다. 몇 번을 다시 태어나 태아 박사를 향해 달려들었죠. 그때마다 박사는 너겟을 데리고 교묘하게 빠져나갑니다. 쫓고 쫓기는 추격전 끝에 겨우 도착한 절벽. 하지만 태아 박사는 온데간데 없었고, 평화로운 숲을 뭉개며 갑작스레 등장한 건 릴 슬러거의 강화 버전 빅 슬러거였습니다. 2개로 늘어난 톱날을 피해 미트보이는 하는 수 없이 절벽을 거슬러 올라야 했죠. 허나 그런 미트보이에게도 시뻘건 핏빛 주먹이 2개 정도는 달려 있었습니다. 미트보이에 의해 약점이 모두 파괴됐음에도 빅슬러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돌아가는 톱날에 갇혀 갈려버릴 위기에 처한 미트보이와 밴디지걸. 그때 얌전히 누워있던 너겟이 올라와 긴급 사출 버튼을 눌러버렸죠. 본의 아니게 탈출을 감행한 태아 박사와 너겟은 저 멀리 폐 병원까지 날아가 버립니다. 그렇게 남겨진 빅슬러거의 본체. 지난 릴슬러거 때와 마찬가지로 피터스에 의해 더전과 가족을 잃은 다람쥐 중 한 마리는 이번엔 슬픔을 넘어 분노를 표출했죠. 지난 폐병원에서의 경험 덕분인지 미트보이에겐 폐허해버려진 주사바늘과 유리조각에 약간의 내성이 생겼습니다. 물론 아주 약간이라서 오래 노출돼선 안되겠지요. 하나뿐인 딸을 위해 미트보이는 쏟아지는 폐의료용품과 날카로운 유리 속을 헤쳐가며 악당을 향해 달리고 또 달립니다. 프로펠러에 날리고 유령이 막아서고 괴물에게 삼켜지면서도 아랑곳하지 않았죠. 그렇게 도달한 건물 내부. 닥터 피터스는 약물까지 투여해가며 무언가를 열심히 만드는 중이었는데요. 뇌생명체가 처박힌 유리 더미 속에서 튀어나온 건 조작자 마닉이었습니다. 불쌍하게 생긴 본체와는 다르게 마닉은 자신을 둘러싼 폐기물을 토대로 악마의 형상을 만든 뒤 공격해왔죠. 하지만 똑똑한 우리의 주인공은 건물을 둘러싼 프로펠러를 작동해가며 파편들을 걷어낸 뒤 주먹질을 퍼부어줍니다.
한편 몰살된 동료들을 양지 바른 곳에 묻어준 다람이와 숲의 주민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참고만 살지는 않기로 결심합니다. 만익을 남겨둔 채 자리를 떠났던 닥터 피터스는 녹슨 쇳덩이로 가득 찬 황량한 도시로 이동했습니다. 도시는 태아 박사의 실험인가 뭔가로 인해 이미 폐허가 된 상태였죠. 파상풍 마을이라는 이름답게 도시는 낡은 철조망과 색바랜 톱날들로 가득했고 살덩이 주인공을 위협하기엔 충분했습니다. 특히 폭발의 여파인지 무쇠처럼 단단한 껍데기를 가진 콩벌레들은 미트보이의 꿀주먹에도 죽지 않았죠. 그럼에도 미트보이는 개의치 않고 태아 박사의 연구실까지 전진합니다. 기다리기라도 한 듯 만반의 준비를 다 갖춰둔 태아 박사. 박사의 본거지답게 연구실을 지키는 수문장이 따로 있었습니다. 움직이 기계의 성능을 과시하듯 태아 박사는 아예 자리를 깔고 구경에 나서는데요. 이와 동시에 너겟은 가지고 놀던 쇠콩벌레를 생각 없이 집어 던집니다. 덕분에 수문장의 보호막이 잠깐 벗겨지고 말았죠. 예쁜 딸 덕분에 보호막의 파일법을 목격한 우리의 주인공은 벽을 타고 올라 콩벌레들을 뽑아냅니다. 그러곤 보호장치를 망가뜨린 뒤 수문장의 앞면에 주먹질을 퍼부어댔죠. 그럴수록 문지기의 반항은 더 거세졌습니다. 그러나 미트보이는 아슬아슬하게 레이저를 피해가며 결국 기계를 파괴하는 데 성공했죠. 우리의 주인공들이 너겟을 찾아 박사의 연구실까지 침입하는 동안 숲의 동물 친구들은 흑화한 다람쥐를 필두로 폐병원까지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 태아 박사가 그리워 눈물을 훔치던 만익을 발견했죠.
그럼 마닉에게 자신처럼 상처를 만들어주겠다고 위협하는 다람 장군. 하지만 동료들의 선한 눈빛을 발견한 다람쥐는 눈물을 머금고 조종자에게 손을 내밉니다. 그의 아량에 감복한 마닉은 유리조각을 내려놓고 마음을 바꿔 숲속 친구들에게 협력하기로 하죠. 본격적으로 박사의 연구실까지 쳐들어간 미트보이와 밴디지걸, 전형적인 매드 사이언티스트의 왕국답게 강력한 레이저 광선, 산성액체, 그리고 미트보이에게 반응하는 에너지 구체까지 처음 보는 함정이 도처에 깔려 있었습니다. 게다가 중력까지 마음대로 바꾸어 너겟에게 향하는 길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죠. 가진 방해에도 불구하고 미트보이는 오히려 그의 실험 결과물인 아이템들을 활용해가며 드디어 닥터 피터스의 왕좌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웬일인지 당당하게 맨몸으로 나서는 태아 박사. 뭔가 꿍꿍이가 있어 보이는데요. 놀랍게도 연구소에 널브러져 있던 미트보이 클론들처럼 수많은 닥터 피터스 분신이 나타나 주인공들을 둘러쌌습니다. 태아 박사의 경이적인 자가 복제 성공으로 인해 수십 아니 수백 명의 태아 박사를 마주한 미트보이. 그러나 그 수가 아무리 많다 한들 지금껏 미트보이가 두들겨 패온 박사의 발명품들에 비하면 박사의 육신은 물렁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미트보이의 주먹에 나가떨어진 피터스. 궁지에 몰린 박사는 그동안 모아둔 미트보이 클론 시체들을 미트부부 머리 위로 쏟아냅니다. 검붉은 시체 더미에 의해 발이 묶인 주인공들을 바라보며 태아 박사는 승리의 환호를 시작하는데요. 때마침 태아에게 복수하기 위해 먼 여정을 거친 다람쥐 군단이 빅슬러거를 몰고 들이닥칩니다.
그러나 그들의 노력이 무색하게도 닥터 피터스는 자신의 모든 발명품에 자폭 버튼을 심어두었죠. 이에 다람 장군은 박사의 왕좌 뒤편까지 날아가 버렸고, 숲의 친구들은 물론 마닝마저 폭발과 화염에 휩싸여 결국 모두 사망하고 말죠. 끔찍한 학살 장면을 눈앞에서 목격한 너겟은 울음을 터뜨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황한 피터스가 너겟을 달래느라 정신 팔린 사이, 겨우 생존한 다람 장군이 의자에 붙어있는 한 스위치에 뚜껑을 열어제낍니다. 용도가 무엇인지는 알 수 없지만 태아 박사의 반응으로 봤을 때 꽤 위험한 장치인 건 분명해 보였죠. 박사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끝내 눌려버린 빨간 버튼. 그러자 연구실의 시계부터 무언가 이상현상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그 여파는 전 세계를 둘러쌀 정도로 어마어마했고, 이내 시공간이 왜곡되면서 미트보이와 밴디지걸은 심각한 금노화가 진행돼 버렸죠. 여파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태아는 심지어 태어나기 전으로 돌아가 버렸고, 너겟 가족을 포함한 세상의 모든 것이 다른 차원의 세계로 빨려 들어갔죠. 늙어버린 미트보이와 밴디지걸은 일그러진 다른 세계로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이곳에도 닥터 피터스를 돕던 적들과 장애물은 여전히 등장해 주었죠. 마치 피터스만의 이 세계로 옮겨진 것처럼 늙은 미트보이에겐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가시가 돋아나는 벽부터 미트보이를 향해 달려드는 크리스털 콩콩이들까지 길을 막고 있었죠. 그럼에도 미트보이는 특유의 재생 능력을 토대로 박사만의 이 세계에 잘 적응해가며 계속 전진해 나아갑니다. 왜곡된 공간과 바닥을 만들어주는 처음 보는 아이템까지 활용해가면서 말이죠. 그렇게 도달한 이 세계의 끝자락. 늙은 미트보이와 밴디지걸은 딸에게 손대려는 악당을 보자 급하게 달려나갑니다. 그렇게 맘스터치가 닿기 직전 갑자기 태아 박사의 형태가 사라지며 이상한 빛으로 산화하더니, 우주의 별 사이로 숨어버렸죠. 그러곤
역사의 이 세계가 행성 단위로 보여들며 강력한 하나의 존재로 발현되기 시작합니다. 닥터 피터스가 구현하려던 실험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는 우주규모의 초월적인 존재로 각성하고 말았죠. 그렇게 결국 신의 경지에 오른 태아 박사와의 싸움을 시작한 우리의 미트보이. 최종전답게 태아는 지금껏 본 적 없는 미트보이의 것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거대한 주먹을 휘두르며 주인공을 공격해댑니다. 심지어 주먹에서 나오는 파동마저 살인적인 충격을 줄 정도였죠. 하지만 미트보이 역시 하나뿐인 딸을 되찾아야 하는 상황. 아무리 신이 된 박사라 할지라도 우리의 주인공 역시 결코 물러날 순 없었죠. 격렬했던 전투가 끝나자 빗속에서 너겟이 돌아와 어머니와 아버지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러나 태아 박사는 여전히 죽지 않았고 이제 염력까지 사용해 주인공 가족을 한 방에 뭉개려 들었죠. 자식 앞에서는 부모가 아무리 강해진다고는 하지만 신의 염력과 집안의 무게까지 견디기는 어려웠습니다. 점차 힘이 붙여가는 미트보이와 밴디지걸. 그런 아빠와 엄마의 절박한 모습을 바라보던 너겟은 뭔가 떠올리기라도 한 듯 태아 박사에게 다가갑니다. 그러곤 어머니에게 받았던 자신의 가장 소중한 물건을 박사에게 건넸죠.
피터스를 뒤로 한 채 너겟과 함께 집으로 돌아가는 길. 미트보이는 자신을 괴롭혀온 장애물과 적들 그리고 박사의 장치들을 이용해 너겟을 즐겁게 만들어주면서 행복하게 숲으로 돌아갔습니다. 태아 박사의 깽판으로 인해 망가졌던 숲이었지만 다람쥐 군단과 마닉은 자신들의 보금자리를 다시 가꾸어 나가기로 했죠. Journey, I don't think they had any idea what they were getting into. Sure, jumping over saws is one thing. That's the easy stuff. But they traveled through a fractured timeline and punched a god! All for Nugget. Had you warned them about this beforehand, it would not have made a difference. They did what they had to do and they would do it all again. Just for her. For now, though, they can live happily ever after. The end.